오늘 바투카라스 가는 날 선셋이 아침부터 너무 이뻐. 선라이즈까지 가자. 아, 선라이즈. 가자. 오늘 바투카라스 파도 나름 괜찮대요. 과연 괜찮을 것인가. 보드를 쉽게 캐리하는 방법, 짠! 땡큐! 야, 자판기가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이렇게 그 전자 디스플레이로 돼 있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먹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네. 처음 본다. 자, 한번 뽑아 먹어볼까? 자, 물을 한번 줘. 공기를 그냥. Nope. 어, 저렇게 먹는 거? 뽑자. 어, 2만 루피아 좋겠다. 계속 돌아가네. 근데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어, 좋아. 아, 좋아. 오. 원 모먼 트리. 그 드라이버 하나 줘. 아, 좋아? 예. 아? 아? 어, 넣었어, 넣었어. 우와, 시원해. 이 안에가 시원해. 다뜨라기. 오, 진짜 시원하다. 좋네, 인도네시아. 여기 반둥에 있는 큰 마트. 여기서 우리는 참치를 사고 몇 가지 일용할 양식들을 사야겠어. 오, 불닭볶음면 역시 인기 베스트 메뉴. 와, 여기도 김치를 파네. 관리에 쇠가 빠지게 5kg나 우리 김치를 들고 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데 들려가지고 김치 같은 거는 사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원래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 살랬는데 돼지고기를 안 팔아. 전입점 가면은 여기 웬만한 거 다 파는데 소고기랑 닭고기만 다 파네. 사피가 소고기고 아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입간이네. 이야, 라면 종류별로 다 있고 해물라면까지. 리미티드 에디션. 어,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그리고 여기 소면도 있다고요? 어, 소면도 있어. 야, 샘표 소면도 있어. 와, 발리에서 이렇게 장을 많이 안 봐도 되네. 바투카라스 갈 때 항상 이제 큰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봐야겠다. 나이스 팁. 와. 자, 준아. 어, 이따 블랙볼. 이거를 그래. 아, 스팸. 아, 돼지라고 막 경고문 엄청 써있네. 밥이 어쩌고 막. 그러네.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오래 있으니까요. 너 엄청 비싼데? 얼마야? 하나에 만 원? 어. 오빠야, 너무 비싸다. 빼자. 그치, 좀. 어, 하나에 만 원은 좀 그렇다. 아, 일단 비싸서 빼는 걸로. 아, 가격을 잘 봤네. 아, 다시 보시죠. 비싸서 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여기 애들을 존중하기 위해, 종교를 존중하기 위해서 밥이는 뺍니다. 아, 자, 이제 우리는 진짜로 밥 먹으러 출발. 오늘 메뉴는 피자. 도미노 피자. 여기는 인도네시아 톨 타고 고속도로. 본성. 원래 도미노 피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 일단 제발 밥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는 하늘이 꼭 한국 하늘 같아요. 발리랑 좀 느낌이 다르게. 뭐해? 어, 발리 하늘이 더 예뻐. 여기 하늘이 잘 보이나? 어, 이렇게 하늘 보면은 멋있네. 뭐 이쁘긴 이쁜데 약간 그래도 발리 하늘보단 급이 낮아. 와, 드디어 밥 먹으러 도착. 부카 24 hour. 야, 이거 24시간 동안 여는 식당인가 보네. 와, 여기 뷔페식이네, 뷔페식. 그래가지고 이가바카르. 이가는 그건데, 그거 고기 갈비인데, 갈비 소갈비. 와, 해가지고 고기도 많고. 야, 맞네. 여기서 음식을 고르면은 여기 캐셔에 와가지고 계산하려고 얘를 다시 이제 대표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이진이 뭐 골랐어? 너무 많나? 너무 많이 했나 싶어가지고. 먹을 수 있어 나. 마칸 타임. 예. 그러면 마칸. 바투카라스 이정표가 보인다. 장장 5시간 걸쳐서 사실 그린밸리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아마존 같은 걸. 아, 그린 캐년. 그린 캐년을 찍고 싶었는데 여기 보이진 않네. 아, 저 살짝 보인다. 아마존 같이 생긴 열대 우림의 강 같은 느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가서 선셋 하고 싶어요. 여기 아까 못 찍은 그린 캐년. 그린 밸리? 그린 캐년 뭐였지? 그린 캐년. 와, 여기 진짜 아나콘다 나올 것 같은 풍경. 진짜. 아나콘다. 와, 멋있다 근데 진짜. 이 원두목도 있고. 예. 바투카라스. 드디어 입성. 와, 바투카라스다. 진짜 영상에서 보던 걸 내놓으니까 신기하네. 근데 영상에서 보던 파도는 없고. 호수. I've been told so many times I'll